북한이 보입니까? 아, 네, 지금 저 앞에 북한도 저 공무원들도 많이 올라오고 축구장도 있고. 아, 저긴 저긴 영웅사수. 영웅사수 사신 파주입니다. 아, 잘못 바라봤네요. 제가 아니, 아유, 아, 짜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네요. 영웅 선수 지금 팀 훈련 하는 시간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오전 팀 훈련 하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 발가락이 다쳐서 팀 훈련을 이렇게 참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집 앞에가 여기 통의정만 되어서 이제 명상과 숨쉬기 운동, 맑은 공기 맡으러 산책하러 왔습니다. 이 훈련법이 상당히 간지가나시네요. 아, 이제 이 착잡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이런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해야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좀 덜해집니다. 예. 이번에 그럼 뭐 어떤 뭐 전략이나 뭐 무슨 플랜 같은 건 없습니까? 싸움에 뭐 전략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잘 때리고 잘 맞추면 누구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야차 클럽은 예, MMA가 아니죠. 네? 예. MMA면 뭐 전략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단순 파이트 쇼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죽지 않고 죽이자라는 생각으로 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영훈 선수 스타일이 거의 사람들 전문가들도 평가하기에 싸움에 굉장히 흡사하다고 딱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싸움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왕따를 당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엘보를 썼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 짱이신 걸로 알고. 아, 짱인데 저 친구들이 저를 별로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왕따랄까 은따. 예. 그래서 아, 너무 강해서. 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골절 붙는 데가 무슨 4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치료하셔야 되고. 근데 왜 저기 찍고 있어? 너네 너무 열심히 해서 찍고 있어. 불법 촬영 아니에요? 어? 불법으로 촬영하는 거 아니야. 뭐 불법 촬영이야. 와! 바른 자들! 와! 오.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준비. 10초, 10, 9, 8, 7. 원투가 하나니까 깔끔하게 쳐야 돼. 알겠어? 네! 아, 이영훈 선수 여기가 이영훈 선수 일하시는 데죠? 아, 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육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여기는 지금 파주 운정에 있는 AFC 오피셜 짐이라고 여기가 아마 파주에서 가장 큰 체육관일 거예요. 시합도 많이 열고 이제 아마추어 시합도 여기서 매번 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뭐 케이지도 안에 있고 엄청 넓어요. 네. 아, 그나저나 이영훈 선수 아까 병원에서 보니까 아예 의사 선생님이 오늘 엑스레이로도 막 뼈가 세 조각이 났는데 엄지발가락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발가락 하나 없어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격투기 선수 중에 한 손 없는 격투기 파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죽이진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세울 자신은 있어서 저는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하긴 원래 이영훈 선수가 제가 듣기로도 시합을 안 빼시는 걸로 좀 유명해요. 뭐 그리고 솔직히 부상 없는 선수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쵸,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이영훈 선수 지금까지 시합이 뭐 제가 막 듣기로도 거의 다 부상이 다 입시 뚫신 걸로 다 알아요.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그랬듯이 저도 잔부상은 누구나 다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내고 하는 편입니다. 이영훈 선수도 뭐 지금 지도자를 뭐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지금 네.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도 사실 했었어요. 잠깐 했다가 그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수업하고.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체육관 관장님들도 체육관 하느라 뭐 운동 못했다. 저는 그거 다 솔직히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이 저녁에 일하고 그쵸. 안 그러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준비를 못했다. 저는 그거 다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제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아침에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옛날 회사 데려다 드리고 운동 가고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또 운동하고 저는 제가 시간 낼 수 있는 틈만 나면 운동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격투기 선수나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아 저가 체육관 일 때문에 운동을 소홀히 했다. 그건 저는 다 변명이라고 봅니다. 네. 하긴 이용 선수가 저 체육관 본인 팀도 거의 차로 한 2시간 가셔야 되죠. 네, 네 그렇죠. 체육관 일도 그렇고 제가 그때 전화 통화를 듣기로는 예전에는 뭐 지금은 이용 선수 돈을 많이 버셨지만 원래 막 주말에도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레스토랑에서도 틈 나면 서빙 일 같은 거 오래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솔직히 안 해본 알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상하차로 친구들이랑 택배 진짜 몇천 개? 웨딩홀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었고 막 그냥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되게 만족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진짜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물론 그분들도 관장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쵸. 일이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좋아하는 일이고 이걸 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가르치면서 애기들도 가르치고 성인분들도 가르치지만 제가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저도 얻는 게 있다 생각하고 꾸준히 그래도 시합이 끝나고 다음 날도 바로 그냥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진짜 여기 오면 이영훈 선수한테 막 한 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직접 배웁니다. 네, 저녁에 오시면은 6시, 7시 저한테 MMA 수업을 직접 배웁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4시부터 8시로 바뀌었습니다. 아, 오래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예, 여기 운종 AFC 오피셜 짐 여기 4시부터 8시까지 오시면 예, 이영훈 선수한테 이 호랑이 훅을 예,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반대로 멋있어 보이는데? 아, 아니. 아. 몸매가 거긴 한데 제가 이번에 또 운이 좋게 시합을 뛰고 좀 후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블랙 컴백 경기 이후에? 네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한번 제가 소소해 보이지 않는데?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블랙 컴백 이후에 돈 많이 벌었다. 으뜸 착한 낙지 MH 허딩스 이병훈 시어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고 예. 팀에서는 지금 이 시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팀원들이나 뭐 지도자분들? 아, 사실 저희 팀에도 몇 명이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히려 이쪽을? 네. 왜냐면은 솔직히 돈도 많이 받고 이거는 그냥 프로 경기 MMA 경기보다는 뭐 솔직히 전적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프로 시합에 뛸 수 있을 때 더 좀 더 도움이 되는 격투기 선수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솔직히 돈이 제가 봤을 땐 좀 큰 것 같습니다. 형이 뭐 많이 짜찾은 거예요 진짜. 형 무이타이에서 먹어 주잖아요 민준이 형. 일어나. 이런 느낌이 또 처음인데 맨즈먹으로 싸우는데 어때요? 마음가짐은 어때요 좀? 긴장되고 그래요? 아 뭐 오픈핀 거랑 맨즈먹이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뭐 물론 커팅이 더 나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데뷔한 지가 그럼 얼마나 된 거죠? 프로로 데뷔하신 경기 프로는 고1 때 데뷔해가지고 지금 고5
2006년 차. 그때 영타이거와 지금의 영타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일단 자세, 그 어렸을 때 싸웠던 자세랑 지금 싸우는 마인드도 다르고, 어렸을 때는 너무 이기는 거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절대 지지 말자.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이기든 지든 일단 제 파이팅 스타일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런 거에 너무 지고 이기고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 수 있었고 제 스타일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아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지만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도 할 거지만 이런 이제는 지고 이기고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끈한 경기. 화끈하게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그냥 그런 게 제 목표입니다. 도치프 전적이 지금 이제 꽤 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어떤 건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일단 단일 데뷔전 네, 좀 이겼던 게 가장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많은 걸 느꼈고. 제일 어린 나이에 프로를 데뷔했으니까 그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사실. 상대가 특전사 아저씨였죠. 네. 고등학교 때. 특전사. 네. 소방관이기도 하셨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더 쌓고 싶은 경력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평생 살아 한 40점까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우, 40점까지? 네, 은퇴하기 전까지 40점까지. 만들어보는 게 제 진짜 인생 최대 목표. 지든 이기든 40점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 벌써 10점 쌓았습니다. 30점 금방 쌓았습니다. 영타이거 별명은 40점까지 가는 건가요? 뭐 젊은 영도 있지만 제 가운데 성이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거에는 딱히 아직까지는 아직 닉변할 마음은 없습니다. 데뷔 때 영상하고 다르게 지금은 몸에 꽤 많은 타투를 하셨어요. 이제 혹시 의미가 있는 타투인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문신한 놈 믿고 거른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한 거고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걸러주면 뭐 되는 거죠, 그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영훈 선수 지금 오늘 뭐 친구들하고 식사하러 나오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친구들 밥 사주기 위해서 또 왕이면은 또 친구들한테 밥도 사야지 않겠습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지만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영훈 선수 진짜 맛있게 하시고 시험 나 뵙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